그러면은 지난번에 하다 만거 먼저 사람 배정하는 것부터 끝냅시다. 생물학자들 전부 빼내야죠. 제대로 안 됐죠? 한명더 어딘가 숨어 있는데. 이렇게 무지개 사람 일단 걸어가게 합시다.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봐야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아직도 여기에 있다고? 아, 바로 이쪽을 채웠구나. 아, 맞다. 사람 옮긴다는 거, 드론에 대한 거 알아본다고 완전 깜빡했네요. 여기로 올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죠. 어째서 이미 두 명이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셔틀을 연구하는 걸 기다렸었고, 아, 오케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연료가 공급될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차량을 통해서 얼마든지 연료 중심지는 다른 곳에 두면 되고, 좀더 그냥 가까운 거리에다가 배치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셔틀 완성되면은 방금 문제는 사라질 거고, 예약돼 있다는 게 이미 가고 있다는 거 아닌가? 힐데가르. 예.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간의 차이는 뭔지 모르겠군요. 사용 가능한 셔틀이 없음. 오케이. 이제 이거 어차피 가동하고 있지도 않은데 끄고서 이쪽과 연결을 합시다. 셔틀 완성될 동안. 솔직히 셔틀 완성되는 대로 신경 써야 할게 굉장히 많죠. 연구 예약은 잘돼 있나? 이게 또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부터 완료하라고 하죠. 교육 과정을 마쳤을 때 보너스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거니까. 스캔을 통해서, 탐사를 통해서 더 이상 얻을 수 없지만, 보너스 연구 점수를. 요것들 아직 남아있죠. 이거 완전 잊고 있었다는 게 지난번에 아주 반가운 선물이었는데, 거주미 100면 안될 거고, 평가받기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나고, 신생아 아직도 아무도 안 태어나고 있다. 구요. 이렇게 빨리 교육 시설들 완료하고, 정확히 뭘 하는지 봅시다. 어린이집이 어린 아이들 주거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하는 거고, 특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놀이터, 학교가 원하는 일반 능력들 키우는 거, 마지막으로 대학교가 전문 교육. 이거는 성인이 된 다음에 나중에 얼마든지 또 들어가도 되고, 특별히 언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보너스는 없으니까, 어린이집도 예, 솔직히 필요한 건 아니고, 놀이터와 학교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간 이만큼 차지를 하는군요. 비전문가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밥 먹어야죠. 굶어 죽게 하면 안 되지. What? 아, 저쪽에 식단이 없지. What? 굶어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고서.
콘크리트와 금속. 범용으로 하자. 연료는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희소금도 필요 없고요. 최소량 전부 3개 그렇게 해두죠. 그리고 지금 시간 내에 전달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식량을 옆에다 둔다고 해서 애들이 나와서 먹을지 모르겠네요. 안에는 일단 집어넣을 수 있어야지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 우선순위 높이고 콘크리트 옮기라 하죠. 수동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기본 문제 메시지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여기 전력선이 없었어. 지금 저기 놀고 있는 애 금속 찾아다니러 가게 해야 되겠죠. 자, 열심히 일합시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다음에 너가 이제 수동으로. 오케이, 셔틀들 활동 시작을 했고요. 이러면은 지금 저쪽에서 급한 거는 될 거라 보이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한 방법들이 생겨나죠. 손댈 수 있는 게. 여기에 기계 부품 눈에 보이게 하자 하고서 최소량 다섯 개는 있어야 돼.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예, 다섯 개 들어가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물론 이게 망가지는 순간 드론들이 작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RC 지휘 본부 차량 갖고 와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자원이 넉넉하지 않을 때 전자제품 갖고 오는 건 부품은 아닐 것 같군요. 최소한이 다섯 개라면 더욱더. 그다 여기 콘크리트도 기계 부품도 금속도 최소한 일정량 저장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운석으로 파괴됐을 때 고쳐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식단 일단 해결됐고 셔틀들이 사람도 다 운송을 한 명 더 지난번에 맡겼던 사람이죠. 일시적으로 그냥 운반하는 거니까 신경 끄고. 방금 전에 말한 게 무직일 텐데. 너 무직이 없다. 어디로 간 거지 그러면? 여기로 갔죠. 당연히 여기로 갔죠. 지금 비전문가가 엄청 많이 그 일자리가 늘어났으니까 금속 추출기에서 그냥 일 중단시켜 버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직인 거주민 과학자 전문화 없음. 시프트 클릭.
여러 사람 클릭 안 되지. 호라우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예, 저쪽으로 옮기는 것 좀 의미 없겠고 이것도 이제 그냥 꺼버립시다. 그렇게 되면서 생겨나는 일자리가 여기 좀 있을 텐데 비전문가, 예, 교육시설 돔과 과학연구 서비스 직원으로 또 가면 되겠죠? 의학자 두 명 갈 수 있죠. 의학자 어딘가 오케이 이렇게 수동으로 빼는 게 훨씬 진료소 미리 찍고 교육돔에서 뭐 교육만 하는 돔은 아니겠지만 의학 시설이 필요할지 진료소가 필요할지 모르겠군요. 다치면 다른 돔으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직 이틀이나 있고 전기 폭풍. 폴리머 좀 전달받으면 좋겠군요. 희소금속 그동안 쌓은 것 좀 있나? 그러고 보니까 쌓이고 있나요? 오케이 하루에 5 생산하고 있으면은 공장에서 소비하는 걸로도 넉넉히 쌓이고 있다. 꼭 봐야 되겠군요. 오케이, 그동안 모은 돈만으로 폴리머 다 갖고 오라 하면 열. 오케이, 이건 너무 돈이 없네. 무직 아직 두 명이나 있다는데 여기에 손댔을 때 무직이 생겼을 텐데 왜 전체 오케이 이젠 확실하게 사람들 이름은 기억할 수 없다는 상황까지 왔네요. 진료소 어차피 의학자 없는 상황이니까 넘어간다 했을 때 식료품점, 학교들, 교육, 애들 태어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받아들이는 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용 하나쯤 지어두고 전력 생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량을 증가시키고는 있군요. 제가 지금 기계 부품 넉넉한 상황이니까 부담 없이 저의 전력 농장을 확장시키죠. 이렇게 의학자들이 얼른 와야죠.
아직도 무직이 있네. 이동하고 있는 요약 걸어가고 있어. 참. 오케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계속 할 거라면 콘크리트 더 넉넉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가까운 곳에 없긴 하네요. 여기 얼마나 적재돼 있었죠? 오케이, 벌써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새로운 곳을 준비는 해야 되고 수확할 377, 1500 북쪽으로 가면 오랫동안 손 안 대도 되고 거리는 거기서 거기니까 기계 부품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예전에 항상 안에 놓치고 있어서 아쉬움을 와우 돌아왔나 보네 이제. 오케이 끄자 몇 개 고장나기 직전인 것들. 아, 고장난 다음 수리하지 말라 하는 게 지난번 얘기했던 거죠. 깜빡했네요. 오케이 일단 폴리머 생산이 아직 멀었으니까 그 다음에 드론 허브 하나가 10대 드론 10대가 얼마예요? 허브가 훨씬 더 드론을 얻는 데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마음 지금 급하게 딴 거 준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드론 업적을 달성해 놓으면은 예 그냥 신경 써야 하는 거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요거 GP에서 10 콩 100 대고 예, 하나가 90 생산량 175% 전문성 다 맞추고 엄청난 효율성을 보여주니까요. 매우 좋은 상황이죠. 예, 애들 이제 나와도 되는 거 자 열심히 포장을 해서 사랑에 빠져서 다들 애들 낳으세요. 다 강제로 여기 이주시킬 거니까 부모와 떨어져 살라고. 웃음이 나왔지 방금? 엄청 사악한. 언제든지 방문하러 갈 수 있으니까요. 보자. 여기에 기본적인 이제 과학자들 전부 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질학자가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여기에. 왜 이렇게 놨지? 예, 과학자 거절하는 식으로 앞으로 너도 마찬가지고 과학자 한 명 있다는데 뭐 호라우가 여기 과학자 떠나면 어떨까라는 권장 같은 거예요. 신경 쓰나 안 쓰나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특혜는 얻었으니까요. 그럼 벌써 이거 두 명 온다는 거야 과학자? 예. 예전에 갈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항상 저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생물학자 왜 다섯 명이지? 우선순위 높여야 될까 나? 예, 비전문가 더 늘어나야 되겠고 No, 과학자 레스토랑에서 일하지 마시고요. 일자리 최대한 늘려놓고 우선순위 높이고 이사 갔나요? 죽었나요? 뭡니까? 예, 한 명 안 왔어요. 끝내. 이렇게 하루에 이제 1000 연구 생산량 슬슬 좀 이제 본전 뽑네요. 무직은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일하고 있다는 건데 이쪽으로 갔어? 어딘... 오케이 총 봐야 되겠어요 지금. 둘, 셋... 열... 오케이 12명 업무가 불가능하다. 왜?
은퇴했군요, 다들. 오케이, 생물학자 두 명 더 받아들이고, 지질학자 더 받아들이고, 과학자들 더 받아들이고, 할수 있는 거 많죠? 예, 많습니다. 와우, 필터. 오케이, 돈을 벌기 위해서 관광객 그냥 쫙 한번 받아들일까요? 이런 거다 끝내고 나서 교육돔에다가 그냥 여유 공간 하나 비워두고서. 연령대만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결함 지금 이렇게 꺼져 있었네. 이렇게 8명. 과학자 8명 받아들이고요. 생물학자 2명 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질학자 2명 더 합시다. 장가야지. 지적자 3명. 나는 뭐가 2명 더 확실히 필요했지? 지질학자는 추가 옵션이지. 생물학자. 예, 생물학자가 필수였죠. 아이고. 많이도 있네. 식량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무역하는 거에도 신경 쓰는 것 나쁘지 않을 텐데. 딱두명 타이밍. 대식가와 게으름뱅이인 거 뭐가 지금 10명까지 가능하다는데. 아, 지금 여기 있구나. 오케이. 일단 너희들 100% 빼고. 일 중독. 오케이. 일 열심히 할 거라면 밥 많이 먹어도 돼요. 그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이제 애들 좀 많이 튀어나오게 해야 되는데, 멍청이 절대 안 되겠고, 고장내니까, 징징이. 오케이, 대식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대식가 없는 쪽으로 해서라도, 예, 이렇게 합시다. 12명, 26. 꺼놨네. 전력과 파이프. 아, 이제 이거 연결되는 대로, 예, 전부 다. 물론 이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 역 차선책 언제나 또 만들 필요가 있죠. 운석의 파괴 범위를 생각한다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리고서 파이프라인. 갑자기. 아, 이런 방향 잘못 찍었네. 중첩되지 않으면 더 좋죠. 의도적으로 탄탄한, 약간 판판한 맵을 골랐으니 만들 공간은 굉장히 많아요. 먼지 폭풍 있으면 셔틀 꺼지겠군요. 지금 또 제가 신경 써야 하는 다른 거 없죠? 이미 기본 자원 제가 설정해 둔건다 전달됐을 테고. 예스, 바로 애 태어났네요. AI 경쟁사들에서 아직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게좀 흥미로운데, 특히 러시아에서. 뭐 후보자들이 엄청 많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걸지. 예, 시간 좀 많이 걸렸지만 애들이. 자, 제 필터를 이용해서 연령대 어린이 거절. 청소년이 일할 수 있었나? 기억이 안 난다. 오케이, 모든 시설에 일할 수 있죠. 잠시만, 근데 청소년이 교육을 안 받는 대신에 일하는 거였나? 교육 시설에 대한 얘기 한번 봐야겠다, 다시. 언제든지 빠진 다음에 교육 받거나 말거나 하면 되고, 학교에선 어린이가 원하는 능력 키우고 말고 하는 거니까.
미성년자 불가 도움. 청소년도 한 명 있네. 누구야? 청소년으로서 왔을까나? 엘리자베타 알렉세 예바. 와우. 과학자예요. 우. 영재인가요? 천재 효능 없는 게 아쉽지만. 오케이. 폴리머 갖고 왔고요. 예, 먼지 폭풍 생각해 보니까 이거 8시간이면이라는데 그 시간 내에 사람 못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6일 동안이면은 6일까지 제가 항상 재앙을 볼 때면은 길어봤자 3일 막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조금 불안할 뿐이지. 그러니까 아쉬울 뿐이지. 근데 지난번에 한파가 6일하고 몇 시간이나 걸렸죠. 하루가 25시간이니까 로켓 안에서 100몇 시간 이상 밖에 살 수 없으니 5일 넘기는 순간부터 타이밍 안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이거 5일을 안 넘기길 기도해야 되겠군요. 지금 제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죠? 4일만 지나면 100일이니까 100시간이니까 예 맞죠. 94 컴온 컴온. 아 진짜 98 99 오 쉣. 이 무역으로 해놨지. 오케이 다행히도 아 됐다. 자, 지금이라도 한 대 출발시킬까. 로켓이 많이 없는 휘소장은 좀 팔러 가라 하고. 휘소자원 그냥 쭉 저장만 하고 있으라 하고요. 와우 와우. 오케이 지금 걸어올 동안 죽는 거 아니겠지. 소리. 오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기 먼지 폭풍 뭐라 불른 정전기 먼지 폭풍 본 적이 없었나 봐요. 예전에 1번 먼지 폭풍이 아닌 거를 제가 봤다는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분위기를 풍기진 않았습니다. 여기로 이미 전송했나요? 예, 열심히 놀면서 능력 키우고 음식 있고 서비스 직원이 아 이쪽에서 벌써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 있군요. 통행로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예. 이렇게 손실 어디서? 아 여기 준비 안 돼 있는데 다행히도 건물을 부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지 않군요. 오케이 전력 스위치도 하나씩 다 그냥 뽑아. 오케이 돔들도 다 그냥 분리시켜 놓고 거기서 빠져나올 전용 산소 탱크랑 배터리 탱크들 같은 것도 분리시켜 놓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분리시켜서 제가 신경만 써준다면은 낭비되는 게 없도록 하죠. 가능하면. 신경 써줄 여력이 있을 때면 말이죠. 예. 오케이. 난방 시설이 가동되기 위해서 두 개가 중첩이 안 되는군요. 여기 안에 물 탱크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 위에 있는 거주민이 끊임없이 적군요. 지금 먼지 폭풍이 시작된 이후로 세 번째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독특한 먼지 폭풍까지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취약 상태 특성이 발생했다.
의사? 아, 특징. 지도자 특징. 일을 중단해야 되겠군요.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 예. 일을 못안 하라 하고. 가만, 지금 손실되는 거 사라지기만 하면은 이거 끝날 때까지 얼마예요? 4일, 3일간. 얼마든지 문제없이, 무리 없이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인데. 녀석들 빨리 고쳐야지. 오케이. 드디어 시작하네. 드론 작업량이 문제라. 여기에 있는 드론 다 그냥 빼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요것 많이 있긴 하죠. 7대 빼내고. 여기가 아니었나? 오케이. 4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자원 충분히 비축해 놨습니다. 전력 아무 걱정 없고요. 계속 아씨 컴온. 아, 지금 이런 폭풍이 전 뇌우가 지금 떨어지고 있나 봐요. 하지만 이젠 이거 완성됐으니까. 아, 여기 안 했어. 이것만 끊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오케이. 고쳐졌나 방금? 방금 고쳐졌나 보네. 전력 손실. 전력선 끊는 거 하나도 안 만들어 놨죠. 정말이지. 오케이. 밸브를 먼저 지으면 밑에 전력 단추도 지을 수 있네요. 어차피 중첩되면 좀 예, 헷갈리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남기진 않겠지만. 이렇게 무직인 사람이 2명 있답니다. 알아서 문제되는 사람들로 가죠. 지질학자이고 고용되지 않았음. 여기에서 이미 최대치니까. 청소년이고요. 다음 사람 과학자 고용되지 않았음. 과학자 너무 많이 받아들였나 보네. 하지만은 예, 공간의 문제로 제가 멈춘 게 아니었죠. 그냥 딴거 신경 쓸게 많다 해서 멈춘 거였으니. 이렇게 가능한 곳들의 정원 같은 거좀 짓자. 또 어디야? 아, 이렇게. 잠시만. 아. 게임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만들 거라면 예, 이렇게 하면 되죠. 동안 망가지는 차량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얘가 금속 갖고 온 거구나. 15개.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북쪽 콘크리트 한다 했죠. 기계 부품이 좀 부족하네. 생산량이 엄청 줄어들어서. 오케이, 공학자들이 늘어날 필요가 있고.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공학자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있고. 또 어디 있는데 지금? 아, 늙어버렸구나 다. 아, 많이. 마지막 무직은 과학자인 거고. 오케이. 또 창고와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 이 중간에 안 만들어 놨군요, 제가 지금. 아, 다 부순 다음 정리하고 싶은 마음 생기게. 지금 실수로 단축키 뭔가 제거했다. 지휘본부 차량 하나 사라졌네요. 오케이. 지금 파이프 밸브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것만 빠져나가죠. 금속이 없는 거야? 뭐야 너희들? 왜 수리하러 안 가? 금속 등록한데? 아 이미 있구나. 에 너무 작아요 드론들이. 오케이, 공학자도 받아들이고 지질학자도 받아들이고 이게 다음 목표고 지금 이틀이면이니까 도착하면 기다리라고 해요. 저는 그냥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그냥 막 찍으면 되나? 화성에서 직접 태어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니까 문제 없다라고 했을 때 지질학자 1명, 공학자 4명. 이렇게 일단 공학자부터 4명 다 찍고 지질학자 찍고 이제 결함 열어두고서 어라? 결함 열어두었는데 7명 2명이지. 아 이미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공학자. 근데 7명이었는데 해당하는 사람? 어디서 아 연령대이려나? 솔직히 중년도 이젠 거절, 오히려 중년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이렇게 공학자 이 정도면 분명 넉넉할 거고요. 지질학자가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총 5명. 관광객이 문제일려나 지금? 관광객 문제 아니고. 그러면 연령대? 오케이. 조금밖에 일하지 못한다. 중년 한 명 더 추가되고 노년 3명. 오케이. 더 할 수 없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대학교도 좀 있으면 지을 것 같겠다. 비전문가 넘쳐나고 있으면은 서비스 가득 채워주면서 남아도는 사람들이 이제 비어있는 전문 일자리로 가기 위한 교육을 받을 테니까 다른 전문 직책 맞춘 사람 필요 없고요. 예, 전문화 없음으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사람들. 아씨 많지도 않네 근데. 오케이, 12명 딱 채워지네요. 그럼 발사하라 하죠. 야외 시설이구나. 저희 최초의 개척 시설 호라우의 고된 그 고독했던 그 여정을 상징하는 동상 하나를 옆에다 세우죠. 오케이. 이거는 물 어떻게 할 수 없죠, 제가. 오케이. 이제 애들 학교에서 능력을 습득할 기회 높아지고요. 출산율 증가. 농장 직원 수 감소. 지금 보이는 거 다 나쁘지 않은 것들 많이 튀어나왔는데 일단 찍어놓은 것들이 급선무니까 이렇게 두고 resources are low. 이렇게 일하 무직은 없다는데 생물학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여기 일하고 있는 거 아니고. 애 한 명도 태어났나 봐요. 예이. 생물학자도 더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면서 감지, 아, 여기가 창고, 가장 가득 싣고 있는 창고니까. 지금 이런 게임들을 항상 갖고 있는 기능 중 하나가 카메라 어떤 위치를 저장해두고서 키를 누를 때마다 거기로 가는 건데, 오케이. 지금 찾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있다 하더라도. 오케이. 콘크리트로 올라가고 싶고, 하지만 공학 나중에 터널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 때 여유롭게 기계 부품 갖고 가기로 하고, 지금은 천천히 드론 허브나 추가하면서 올라갑시다. 오케이, 사람들 도착했고, 대학교도 지어 두죠. 그 비전문가들 기억이 안 나네요. 우선순위가 비전문 자리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전문화되어 있는 자리가 남아 있으면은 비전문가들 교육하는 거였는지, 아니면은 전문성 필요한 게 항상 우선순위 있어가지고 여기서 빠지더라도, 효율성 떨어지더라도, 서비스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지. 일단 무슨 자원이 필요하죠? 이렇게 공학자들 들어올 때까지는 저걸로 가긴 좀 그렇다. 애들 비명 소리 아니죠? 지금 노는 소리죠? 이렇게 애들 많이 늘어나고 있네. 그러고 보니 지금 능력들 보세요. 필요 없고, 예, 열정과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연구를 마칠 때마다 의욕 증가죠. 일시적인 건 별로 안 좋고, 예, 재앙 많으니까 침착하고, 마지막으로 열정과, 열정과래, 독실함. 예, 탄탄한 사람들 키웁시다. 기쁜 사람들보다는. 화성에 더 필요한 사람들이죠. 지금 할수 있는 거 딱히 안 보이니까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65. 건설 끝났네. 이거 망가지면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 아니다. 금속 여기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네. 아, 그동안 계속 수리에 이용하고 있나? 7개밖에 없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슨 거짓... 아, 오케이. 지금 놀고 있는 한 명 있지. 너 37개 저거 갖고 오자. 여전히 한파가 이제 모든 마주할 수 있는 자연 재앙을 본 것 같은데 한파가 제일 그 부담스러운 재앙이네요. 어? What? 오케이. 이쯤에서 망가지네. 오우. 11시간 드론 114대. 와, 오케이. 워우. 오케이, 이 돔 스틱스를 위한 전용 물은 이건 난방 시설을 위한 거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거면서 따로 떨어지게 하자. 물과 산소 탱크 하나씩. 나중에 더 필요하다 싶으면 여유롭게 확장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안전하게 자를 수 있기 위해서는 짧을수록 좋은 거죠.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입구에다 딱 자르는 게 좋을 거고. 오케이, 먼지 폭풍으로 인해서 필터가 망가진 건데 먼지 폭풍 있을 때 어차피 작동 안 하는 거 아닌가? 24시간 중단시켜요. 꺼져 있어도 됩니다. No, 물 산소 소비량이 엄청 증가하면서 꺼져 있어도 되지 않네. 그동안 빠져나간 비축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손실되고 있는 비율도 너무 크고. 어허. 아, 근데 끝났네요. 끝나면서 뜨는 이벤트였나? 오케이, 그러면 키면 되죠. 몇 개 더. 여기 지점이 괜찮을 것 같군요. 옵스.